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은 미니 테스트 약점 공략 해설 강의 시간인데요. 사실 그 미니 테스트를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틀리는 문제들이 공통적으로 틀리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가 모의고사를 볼 때라든지 혹은 내신에서라든지 평상시에 공부를 할때 약간의 기술만 가지고 있어도 별로 틀리지 않을 그런 문제들이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봤던 이제 5회 미니 테스트인데 5회 이 5번 있잖아요. 오답률이 상당히 높았어요. 그러니까 최상위권 학생으로부터 중위권에 이르기까지 많은 학생들이 많이 틀렸던 건데 되게 아쉬운 겁니다. 이거는 약간의 스킬만 가지고 있어도 틀릴 문제가 아니었어요. 참고로 지금 강의 있잖아요. 한번 찍다가 실패해서 다시 찍고 있어요. 아, 이거 펜노트 은근히 스트레스 받네요. 어쨌든 이번엔 한 방에 끝내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고요. 제가 볼게요. 일단 5번이요. 주제 문제죠? 그쵸? 주제예요. 자, 토픽을 골라내야 되는데요. 여러분, 토픽은요,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키워드를 찾아라가 얘기를 해요. 핵심어죠. 핵심어예요. 이거 찾을 수 있으면 돼요. 참고로 핵심어는요, 첫 번째, 글을 함축할 수 있어야 돼요. 내용을 이한 단어로 함축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많이 나와요. 동일어구가 많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함축과 많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힌트를 드릴게요. 요새 문제를 보시면 여러분 곧바로 글을 질문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세 번째 선택지를 좀 보시는 게 어떨까요? 선택지 요새는요 읽어보시면 동일어구 반복이 돼 있어요. 웬만한 문제들은요. 지금 1, 2, 3번을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세요? 1, 2, 3, 5번을 보시고 1, 2, 3번의 공통적인 단어 보이세요? Writing, writing, writing. 근데 4번과 5번에 라이딩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여러분, 대박을 기대하지 마세요. 4번, 5번 쓴 다음에 대박 들지 마시고요. 쪽박이에요, 그건요. 실제로 답이 1, 2, 3번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주제를 찾고 싶다라면 글에 어디를 많이 봐야 될까요? 어디? 그렇죠. 앞에 아니면 뒤겠죠. 주로 앞이 많아요. 아시겠죠? 뒤도 많지만 앞이 절대 더 많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요. Experienced writers invariably write in a climate of discussion. 첫 번째 문장을 그냥 읽고 넘어갔으면 큰 실수입니다. 자, 경험 많은 작가들, 노련한 작가들. Invariably. 이런 variable은 변하는 거잖아요. 근데 invariable은 반대말이니까 변화 없이, 즉 항상 write, 글을 쓰는데요. 어디서요? In a climate of 어떤 분위기 속에서 원래 climate은 기후잖아 날씨잖아 자 토론하는 분위기 속에서 글을 쓴대 여러분 이말 그냥 들어가면 안 돼요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글을 쓰는 행위는 혼자 쓰는 거예요 단방향이죠 토론은 혼자 하면 미친놈 소리 듣죠 그렇죠 양방향이어야 돼요 혼자 쓰는 글을 둘이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쵸? 핵심어가 어떤 것 같아요? 쓰는 거, 글짓기와 더불어서 토론이겠죠. 실제로 그 다음 다 토론 내용이 나와요. 혹시나 모르니까 가볼게요. Their writing is usually embedded. 그들, 즉 작가들의 글은요. 일반적으로 embed, 이러면 embed은 끼워 넣다라는 얘기니까 be embedded가 됐어요. 끼워 넣어집니다. 어떤 문맥 속에 들어가냐면 in the context of 어떤 문맥 속에 들어가요? 다른 사람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의견에 들어갑니다. 이게 뭐죠? A와 B라는 사람이 있을 때 A가 하는 말이 B가 하는 말에 회자되어지고요. B가 하는 말이 A가 하는 말에 회자되어집니다. 이건 일종의 토론 행위죠. 그렇죠? 지금 두 번째 문장은 앞에 있는 토론을 한다라는 말, 토론하는 분위기로서 글을 쓴다라는 거에 뭐가 되는 거예요? 재진술 부연하고 있는 거죠. 그쵸? 토픽이란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좀 보세요. Many writers 나왔죠? Academic community. 자, 여러분 제가 여기서 중요한 얘기 하나 드릴게요. 이런 종류의 글을 우리는 무슨 글이라고 하냐면 설득형 에세이라고 그러는데요. 남을 설득시키는 건데 말이죠. 전형적인 글쓰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 좀 지우고 좀 해드릴게요. 자,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항상 토픽이
그거 뭐야? 맨 현관팬이야? 타픽 문장이 나오게 되면요, 곧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브릿지 센텐스를 걸어요. 그러니까 타픽 센텐스가 먼저 나오고요, 브릿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브릿지를 받는 서포팅 디테일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concluding sentence를 출연시켜요. 이게 전형적인 글쓰기 순서입니다. 다시 돌아갈게요. 타픽을 말았으면요, 그 타픽을 뒷받침하고 사례로 가기 전에 연결을 하는 브릿지를 걸어요. 보통 이게 한두 문장이 나오고 얘가 한두 문장이 나와요. 한 문장이 나오고, 그러니까 보통 한두 문장이 나오고 한두 문장 나오고 그 다음에 세네 문장이 출연됩니다. 마지막에 한두 문장이 나오고 이게 하나의 지문이에요. 지금 보시면 보세요. 처음에 topic 걸었죠. 그거 연결하고 있죠. 그쵸? 연결하고 있죠. 그 다음 뭐 나와요? 여기 원래 for example 정도 나오면 딱인데 말이죠. 예, 안 그렇지만 작가들 얘기를 하고 있죠. 아카데미 커뮤니티에, 즉 학계에 대한, 학계에 있는 학자들, 학계에 있는 작가들에 대한 예를 들고 있어요. 실제로 보시면 예가 막 나오고 있죠. 전형적인 글짓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이거는 앞으로 첫 번째 문장의 토픽에 대한 사례를 걸고 있구나. 이게 끝나는 점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러면 또다시 토픽을 paraphrasing할 그게 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첫 문장, 두 문장 읽고 답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틀릴 만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전공법을 이번엔 다 한번 해석을 해서 들어가 볼게요. 맞죠? 자, 보세요, 이제. 특히나 학계에 있는 작가들은요, directly responding, 직접적으로 반응을 한대요. 다른 작가들에게 직접적인 반응을 한대요. 학계에 있는 작가들, 꼭 작가들만 학계에 있는 건 아니고, 그 예로서 처음 과학자도 작가로 보는 거죠, 이 사람은요. 자, 다른 과학자들의 실험적 절차를 재검증하는 과학자. 다른 사람이 한 연구요? 내가 한번 다시 한번 잘했는지 못했는지 한번 볼게. 토론행이죠, 일종의. 자, literary critic. 잘 보세요. 요번에는 이제 문학 비평가들이에요. Taking exception. 예외를 두고 싶다는 얘기예요. 뭐에 대해서? 지금 현재 prevailing, 만연하는, 우세한 해석 기법. 자, 지금 유행하고 있다는 얘기 드린 거겠죠. 지금 유행하고 있는 해석 기법에 대해서 자기는 예외를 두고 싶다는 얘기야. 무슨 말일까? 그거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똑같이 가고 싶지 않다는 얘기죠. 나는 그거에 대해서 예외!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즉, 반박을 하고 싶다는 얘기가 의역해도 괜찮아요. 현재 만연하고 있고 유행하고 있는 해석 기법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싶어 하는 작가. 그 다음에 또 예를 듭니다. Sociologist, 사회학자인데요. Offering an alternative explanation. 어떤 대안적인 설명을 제안하는 사회학자예요. Colleagues data. 자기의 동료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말이죠. 나는 몰라. 다른 대안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또 다른 설명을 합니다. 이게 좀 토론회의 아니겠습니까? 역사가 읽지 않아도 똑같이 다 토론회의를 말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은 거니까. 그쵸? Historian participating. 참여하는 사람인데, respondent to a conference. 아하, 회의에 뭔가 반응하는, 즉, 응답자로서 참여하고 있는 역사자, 토론자. 그럼 그러한 사람들은, such people들은요, are not writing in a vacuum. 또 설명합니다. 이런 in a vacuum, vacuum이란 게 진공이에요. 완벽한 진공 속에서 혼자 글을 쓰는 건 아니다. 즉 쉽게 말할게요. 고립되어 쓰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 하고 싶은 거야.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죠? 걔네들 토론하는 분위기 속에서 하고 싶다는 얘기 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Their ideas often originated. 그들의 개념은 통상적으로 어디에 근거하고 있냐면 어디에서 기원을 하냐면 토론입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답 나와야죠. 라이팅과 토론이에요. 결국 라이팅과 디스커션이 이 글의 핵심 어휘가 되고 이두개다 있는 게 있어요. 바로 1번 아닙니까? 어떻게 이게 2번, 3번, 4번, 5번이 돼요? 2번 need for self-criticism. 자기 비판이 있어요? 아니죠. Advantages of critical thinking은 좋은 말이긴 합니다, 이거요. 글을 쓸때 비판적 사고의 장점. 좋은 말이긴 한데 답은 아니야. 자, 그 다음 보세요. Research method. 연구 기법이에요. 연구 방법들이에요. Scientific experiment. 과학적 실험에서 연구 기법들. 여러분 잘 보세요. 4번 같은 내용들이 보편적으로 많이 들리는 게 뭐냐면 이런 거잘 골라요. 4번 선생님 은근히 많습니다. 이 내용은 있어요. 이 내용은 나왔어요. 어디에 나와 있죠? 바로 여기에 있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 말씀드릴게요. 주제를 고를 때 여러분들이 소재에 걸리시면 안 돼요. 자, 주제는 너무 지엽적이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나오긴 나왔지만 글 전체를 어우를 수 없는 작은 소재의 것, 즉 쉽게 말하면 supporting detail. 예시에 걸려서 나오는 것들은 과감하게 주제에 걸리면 안 됩니다. 주제 고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Types of persuasive technique, 설득적 기법들이에요. Academic fields에 학계에 있는 답 아닌 거 아시겠죠? 답몇 번? 1번이에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정말 스킬대로 풀었다면 딱, 딱두개 푸고, 뻔하네. 핵심은 두개 나왔네. 있는 거 뭐지? 이건 빵점 빵점이라는 거죠. 1번 그냥 나오는 겁니다. 시간, 1번 40초 평균 쓴다 했을 때 30초도 안 돼서 문제를 풀어버리는 거죠. 고3 학생들도요, 이거 보면서 이렇게 풀수 있어요. 아시겠죠? 잠깐 후에는 말이죠. 순서, 밑에 요 순서 찾기를 한번 도와드릴게요. 잠시 만나요. 승리하세요.